090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의 테마는 로봇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원자력 교육 3D 프린터 원전 해체 UAM,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이가 있습니다. 휴림 로봇, 은는 동사는 1999년 11월 29일에 법인 전환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12월 5일 로봇업체로는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동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2021년 4분기 신규 연결된 휴림인프라 투자조합을 포함하여 5개사가 있음. 최근 IT 기술과 융합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분산, 가상공간 내의 동작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로봇, 소프트웨어의 로봇에까지 진화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8년 11월 산업용 로봇 및 서보 / 모션 컨트롤러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직각좌표 로봇, 수평다관절 로봇, 데스크탑 로봇 등의 제조업용 로봇이며, 그 밖에 공공서비스 로봇, 애완 로봇 등 지능형 서비스 로봇도 일부 생산하고 있음. 대시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주 휴림 AMC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인웍스 로봇, 주 디아크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직각좌표 로봇, 수평다관절 로봇 등의 수주 부진에도 신규 자동차 내 외장재 부문의 매출 기여에 힘입어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외환가 구조 저하 및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금융자산평가 관련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주력인 제조업용 로봇 부문의 수주가 감소하고 있으나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정상화에 따른 관련 내외장재의 수요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지속될 듯. 2022년 11월 14일 9시 30분 기준 장중 휴림 로봇의 시가총액은 3,74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휴림 로봇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77위입니다. 휴림 로봇의 상장 주식수는 1억 6,377만 5,698주입니다. 휴림 로봇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휴림 로봇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3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06배, 45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2억 원, 마이너스 89억 원, 마이너스 3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5억 원, 410억 원, 마이너스 392억 원입니다. 휴림 로봇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4번지 78%이고 유보율은 119.5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7.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3.86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2.24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 더하기 0.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의 2022년 11월 14일 9시 3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2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05원보다 8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9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휴림 로봇의 종가는 2,285원이며 주가가 휴림 로봇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의 종가는 2,285원이며 주가가 휴림 로봇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휴림 로봇은 는 거래량 802만 29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565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7,48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7,088주, 한국증권에서 115,946주, NH투자증권에서 62,800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51,63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47,997주, 키움증권에서 107,14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8,301주, JP모간에서 73,04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8,25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4만 113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400세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